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i40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99,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 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넷 쪽도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도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스크래치 깬신도 보이지 않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군데군데 살짝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6.12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어 쪽 보시면 스크래치 문코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이쪽 뒤도 핸다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열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네, 있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7.02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고요. 측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확인해 보시면 네, 이쪽에 스크래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컨디션 네, 양호해 보이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트렁크 보시면 공간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전동 트렁크고요. 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곡 보이지 않고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네, 보시다시피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99,977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패들 시프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이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다음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는 거 네, 확인해 주시고요. 작동도 잘 되네요. 다음으로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오디오 시스템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가잭 USB aux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고요. 앞쪽에 에어컨 통풍구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쭉 보시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옆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위쪽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2열 또한 보여주고 있네요.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도 쭉 살펴보실게요. 네, 쪽 보셨을 때 외관상 여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상 검사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상 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거고요. 위쪽에서도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언더 커버로 네, 살짝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성능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현대 i40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